오늘 통변은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낙연 현 국회의원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제 두 사람이 만약에 대결을 했을 때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뭐 대통령은 그 다음에 단계겠죠. 민주당 후보에서 경선을 하든지 뭐 했을 때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낙연 전 총리죠? 전 총리고 현재 국회의원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사주를 시간을 가오실을 가지고 풀었어요. 가오실을 풀었는데 제가 좀 정확한 시간을 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이 사주는 경인시가 확실하다 이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예전에 통변형과 조금 다른 면을 이제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는 이제 병화가 인목에만 딱 통고 나오세요. 얼핏 이제 축중 지장간이 계신기인데 계신기에서 임수로도 격을 잡을 수 있고 경금으로도 잡을 수 있고 무투로도 잡을 수 있어요. 이게는. 근데 이제 신금이 정확하게 투관돼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격이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제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사주 원국에. 사주원국의 정제기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얼핏 보면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입니다. 얼핏 보면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인데 이 사주는 제격에 용신이 없어요. 용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지지에서 용신을 찾을 때는 삼합이나 방합을 가지고 용신을 찾을 수 있다. 나머지는 지지에서 용신을 찾지 못한다. 이게 이제 격국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여기가 인묘진 방국을 형성했어요. 인묘진 방국을 형성해서 이게 목국을 형성했다. 목국을 형성하니까 어떻게 되냐? 병화의 인성이 해당이 인성. 예, 인성. 그래서 제격에는 뭐 정간도 용신할 수 있고 편간도 용신할 수 있고 식상도 용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성도 용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간의 식상 비겁 지지 간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일간과 합 여러 가지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일간과 합이 되는 것 같지만 이 경금 때문에 합이 안 돼요. 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사주는 정제격이라는 격을 쓰고 용신은 지지에 있는 이 인묘진 이 목국을 가지고 용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다 신약 같은데 신약하지 않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운로를 보면 자, 기토대운에는 병격이 와요. 이 사주는 생일이 축을이랑 늦어 가지고 3년으로 보면 돼요. 자, 이때는 기토대운에는 봉기투관이 왔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격이라는 격이 나옵니다. 상관격에 재성용신 이게 격이 상관격으로 바뀌니까 용신이 제가 된 거예요. 무토 때는 그냥 병격이 안 온다고 봐도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정제격에 그냥 이 지지 인성용신을 쓰고 병신대운에는 그래서 이 시기들이 다 좋은 시기들이에요. 이 시기들이 예, 그대로 성격된 사주로 가는데 정유 병신 시기에는 유검 신금이 오는 이 지지로 오는 이 시기에는 이 방국을 완전히 깨버리고 심지어는 일간의 통근처까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냥 종제격이라는 격으로 그냥 흘러갔을 것이다. 그래서 운이 아주 잘 가는 편에 들어갑니다. 자, 을목이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임요진 방국의 목국의 인성이 힘을 대단히 힘을 강하게 하면서 일간을 도우는 운으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미토대운에는 병화가 일간 자체가 또한 자기 통근처까지 만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운도 아주 좋은 운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은 69세인데 지금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 갑오대운에 왔는데 이때도 피크가, 왜냐면 재격은 일간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는데 단 비경급제로 강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천간으로 비경급제가 아니고 지지로 비경급제는 이 오화가 지지에는 재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화가 일간을 강하게만 하는 요소를 작용하지 천간의 이 격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63세부터 60 갑오대운 72살까지가 인생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갑오대운 이때 총리도 하고 또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 이때 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 다니고 뭐 기자 생활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운이 꺾이지 않고 그냥 가고 있어요. 운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사대운에는 정강격으로 변격이 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은 갑오대운에 와 있다. 인생의 가장 피크 하이라이트의 대운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사주는 지금 갑오대운에 와 있거든요.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갑오대운에 와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이 양반도 인생의 하이라이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좋고 정사대운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분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어느 특정 사주를 가지고 뭐 그걸 논하기 보담도 과연 이민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민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한 민주당에서 이제 뭐 경선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만약에 대표적인 주자 이 두 사람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고 가정할 때는 그럼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여권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이 두 사람만 나오라는 법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그건 그때 논하기로 하고 현재 단계에서 이 두 사람이 미래를 이민년에 2022년이죠. 이민년에 이 두 사람이 붙는다고 가정할 때 가상 대결로 할 때는 누가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냐 이 논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년이거든요. 그때는 자 대운도 지금 두 사람 다 대운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이재명 지사는 60세. 이 사주도 지금 생일이 늦어가지고 대운 수를 2대운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사주는 62살이 돼야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때는 60세이기 때문에 이 대운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갑오대운 이 대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운은 바뀌지 않는다. 자, 대운은 둘 다 좋은 대운으로 깨차고 들어왔어요. 깨차고 들어왔는데 그럼 결판은 어디서 나느냐? 세운에서 결판 날 것이다. 세운에서. 자, 그러면 이민 대운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민이라는 글자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자, 일단은 이민대원이 들어오면 뭐가 되냐? 이낙연 후보는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게 편관이에요. 편관이면서 이 재성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때가 뭐가 되냐면 재생산이 된다. 재생산 운입니다. 재생산. 자, 재생산을 재생산 운인데
일반적으로 살이 강해져도, 일반적으로 살이 강해져도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이민년에는 임수가 축을이기 때문에 임수가 들어오면 지금 축토에 통근하고 진토에 통근하고 이 임수가 대단히 강한 맷집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목이 임수를 쳐내줄 수 있느냐? 수정목에서 간목을 생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이 경금, 신금들이 지금 간목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대운에서. 때리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편간은 자유로워질 수 없고, 결국은 재생산운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목이, 지지로 인목 들어온 것은, 뭐, 병화가 좀, 이렇게, 여기 인호 화국을 지어가지고 일간이 좀 강해지는 요소는 있지만 일간이 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편간에 이길 수 있느냐? 양인기 외에는 못 이겨요. 양인기 외에는 못 이긴다. 이사주는 아주 신약은 아니지만 불약, 약간 약하지 않는 신약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그런데 이 편간에 들어와서 임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끊임이 하나도 없이 얻어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물론 힘을 받아가지고 인호 화구까지 형성하면서 일간이 나름대로 버티고자 하나 이 재성들이 없었다면 좀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재성이 편관을 재생산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임수의 힘이 대단히 강한 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낙연 후보가 매우 힘들다. 이민년에는 제가 판단하기는 매우 힘든 싸움이 된다.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뭐 둘 다 지금 친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선행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는 운이 좀 좋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그동안에 좀 이렇게 선거 문제를 가지고 통별을 해보면 세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운 좋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은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민년이 오면은, 자, 지지가 임목하고, 오화하고, 이제 물론 합을 하겠지만, 천간으로 임수가 들어오면 정인이 들어오거든요. 정인이 들어오면, 결국은 이 시기는 뭐냐면, 격이 강해진다.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이 격이 강해집니다. 정인격인데 편인이 들어오면 인성 혼잡으로 별로 좋지 않은 운이지만 편인을 쓰고 있을 때 정인이 들어오는 것은 인성이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정간격에 편간이 들어오면 간사 혼잡이지만 편간격에 정간이 들어오는 것은 편간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을목이 묘목에만 통근하고 있는데 을목이 자기가 12운성에 이 제왕지에 들어간다. 제왕지에 통근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힘이 실리는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서 지금 특별하게 어떤 나쁜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물론 임수가 들어오면서 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자묘 형살이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형살은 대운처럼 한 5년씩 최소한 5년씩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형살이 좀 많은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형살이 작용을 하더라도 좀 미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5대운에 형살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좌우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둘이서 충을 하다 보면 좌우충을 하다 보면 자묘 형사를 거의 못해요. 충을 하면
둘 다 충도 하고 형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때도 지금 대원에서 지금 좋은 대원을 맞이해가지고 형살도 날려주고 결국은 전반적인 흐름이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외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재명 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낙연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이 재생산군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싸움을 할 것이다. 매우 힘든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물론, 이재명 뭐 지사도, 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좋지만, 형살이 작용, 전혀 안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좀 형살이 조금 임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작용한다 치더라도 아마 구설수 정도지 어떤 그게 결정적인 문제를 나타나고 양식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이 맞붙었을 때, 다른 변수가 없이 순수하게 두 사람이 맞붙었을 때의 결론은, 2022년의 결론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